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그 오는 건 다 받고 페이스톡으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봐주는 걸 알아요? 모르죠.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어머 이렇게 모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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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 되는데 급하다고 해서 내가 해준 거예요. 네. 지금. 봐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저 누군지 아세요? 불러주세요. 네. 아 된 거 같은데 영상 많이 보거든요. 선생님 모르면 꺼버려. 그냥. TV. 그래도 용구TV가 더 유명하네. 용구TV에서 본 것 같대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울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자, 우리 언니, 올해 몇 살이세요? 37이에요. 37살. 네. 뭐 생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방송이가 생일까지 네. 다 나가고 좀 그러니까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정씨요. 정. 자 우리 언니야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런다 양어깨 신은 얹고 다니는데 어? 신령님을 얹고 네. 다니는구나 그러신다. 다 신의 가물이 많고 어디 가도 내가 너 신을 받아야 되겠다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신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었구나 그런다. 어 모르겠어 때가 아니었구나 그래 때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내가 있잖아. 아 화면이 막 흔들리는데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아 잠시만요. 고정 말하는 거죠? 뭐 그렇게 놔두면은 얼굴이 네. 이렇게 누워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놔둬야 돼요. 아, 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 놔두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 사주로 둘러보니 신의 가물이 많으시고 신적으로 이런 영적인 기운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언니가 확 풀어먹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남편의 자리든 부모의 자리든 나는 크게 덕이 없어라 그랬어 원래. 아시겠죠? 네. 그게 내가 덕이 없어라고 했고 사람한테 인해 우리 언니는 덕이 없어. 사람의 인해 덕이 없다 보니 내가 10개를 줘도 5개를 못 받아. 그러니 가슴 치고 살아야 되고 믿는 도끼에 내 발등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있잖아 애 어른 소리를 듣고 살았다 우리 언니가. 그러니 내 손이 닿아야 되고 내가 내 발로 다 뛰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결혼은 하셨네 보니까. 네. 애기가 생겼어요 갑자기. 결혼을 했으니까 생겼겠지. 남자가 있으니까 생기고 그치.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냥 동거 비슷하게 하다 애기가 생긴 거야. 식은 네. 안 올렸지요. 식 네. 결혼식 머리는 안 네. 올리고 그냥 동거하다가 애기가 딱 생겼다 그런다. 그래도 남편이고 그치. 그러니 다 네. 남편의 자리에도 사실은 내가 큰 덕이 없었고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야 되다 꼭 생각해서 사실은 생긴 애기는 아니야 우리 언니가. 네. 내가 한평생 이 사람한테 네. 내가 몸을 담고 살아야지 해서 생긴 애기는 아니라 그런다. 하지만은 지금은 네. 어쩔 수 없이 있잖아. 우리 지금 신랑은 성이 뭐예요? 김씨요. 김씨요. 자 우리 네. 신랑하고도 충이 많이 이렇게 충으로 많이 부딪힐 거예요. 앞으로도 그 고비를 잘 넘겨라 네. 그런다. 알았죠? 그 고비를 네. 잘 넘겨라. 네. 우리 언니가 있잖아. 최고로 궁금하고 최고로 내가 가슴 치는 게 신적인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가면 이 말을 하고 저기 가면 저 말을 하고 내가 사람한테도 믿는 도끼 발등 지키다 보니까 믿지도 못하겠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너무너무 힘이 든다 그런다. 근데 신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기운이나 그런 거를 조금은 알고는 있었었다 그래요. 본인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음으로 조금은 알고 지냈단다. 근데 여기서도 네. 이 말하고 저기서도 저 말하면서 내가 믿는 도끼에 자꾸 발등을 찍겠다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점을 보러 많이 다녔었어요. 다녔는데 이제 한 곳에서는 받아야 된다 또 다른 데서는 아니다 그냥 물장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 넘어지고 이랬는데 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의림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계신
미친다고. 니네 할머니가 받으라고 그런다. 너 집에 못 가게 지금 확답을 하고 가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이제 카드론 있잖아요. 대출 이거를 받아서 신내림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자기 있는 대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으로. 그래서 내키지 않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계속 피하고 피하고 그러다가 고민을 이제 하다가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엎어버렸어요, 제가. 그 신당 자체를. 그래서 뭐 벌전 아닌 벌전도 막 있을 거고. 당연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자꾸 지켰다고 나와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내가 지켰구나.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신인지 아닌지 나도 판단도 안 되는데 본인이 힘이 들구나 그러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자라고는 말이 확 안 나와요. 사실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라는 말이 확 나오지는 않고요. 본인이 뭔가 조금씩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신을 받았겠지. 아무 느낌 없이 신을 받았겠나. 근데 받고 나서는 더 바보가 됐다. 오히려. 그 전에 오히려 꿈을 꾸던지 뭔가 느낌이 있었다고 하며 신을 받았다고 엎었다네. 아 진짜로? 어. 이 신...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끊겨가지고. 마이크. 그래요? 아. 네. 자 우리 언니가 신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똑바로 이렇게 신을 받았다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끼에 자꾸 발등 찍혔다는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 사람한테 자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대. 그러니까 돈 나가고 사람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직까지 신을 받을 정도의 가물이 확 열리지가 않았다고 나는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몸이 아팠을 뿐인데 그냥 신을 받았어 본인이. 그냥 내가 힘들 뿐인데 받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받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등 떠밀다시피 신을 받았다. 내가 그랬잖아. 떠밀다시피 그냥 신을 받은 거야. 본인이 정말 간절하고 정말 신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야. 근데 받고 나니까 더 바보가 됐어. 네. 알겠죠? 그러면 받고 나서 법당을 없애고 나면 어떻게 돼? 벌전을 맞겠죠?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더 안 좋잖아. 그러니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본인은 있잖아. 마음적이나 금전적인 게 지금 너무 바닥이야. 이거는 태교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애기한테 좋지도 않다는 소리야. 내가 답답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전보고 다니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절에 한 번씩 가시고 그냥 태교에 신경 쓰시고 그렇게 마음을 조금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아까 그랬지. 내가 머리 안 올리고 본인은 동거하다가 애기가 생겨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남편 아닌 남편이 생긴 거고 바라지 않는 사실 애기가 생겼던 거야. 어쩔 수 없는 애기지. 그죠? 내 삶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죠? 애기도 뱃속에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어쨌든 이 삼신에서 애기를 잘 안아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무당의 길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속으로 자꾸 이렇게 길을 기울이다 보면 태교 애기한테도 안 좋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적인 기운에서도 나빠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을 받고 안 받고 나중 문제야. 지금은 애기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내가 마음을 조금 내렸으면 좋겠어요. 애기 놓고 몸조리 다 해놓고 벌을 풀든지 신을 받든지 말든지 그때 생각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신적인 거에 자꾸 내가 기울이다 보면 신은 자꾸 오고 조상은 자꾸 찾아오게 돼 있어. 본인은 지금 있잖아. 신만 있는 게 조상도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애기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도 애기를 가지면 예쁜 사과를 보고 예쁜 것만 먹고 그죠? 깨끗한 것만 보고 막 이러잖아. 근데 계속 이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본인이 있으니까 잠도 좀 설치고 막 여기에 예민해져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건강 챙기고 잠 잘 자고 좋은 것만 생각해. 어? 신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난리 날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벌전이 있어도 지금 어떻게 막 잘못되고 삼신이 내가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삼신에서도 보호를 해준다고 그랬어. 본인이 이렇게 되면 있잖아. 오히려
애기한테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금 마음을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정진을 했으면 좋겠다. 자, 벌제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신을 강하게 받을 정도로 어떻게 있잖아. 신이 확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신도 물론 잘못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없애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진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온다. 언니는 이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이잖아. 네, 일단 받긴 받았는데 이게 진짜로 받은 건지 제대로 받긴 잘못했대요. 잘못했대요. 네? 잘못했대요. 아, 네. 네. 자, 지금 말이 잘 안 들리면 나중에 유튜브에 네. 이게 올라가면 한 번 더 보세요. 네. 나 제 얼굴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또 리바이벌에서 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 궁금하면 네. 이게 방송이 올라가면 그때 확인해서 한 번 더 네.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당장에 신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기가 네. 있는 거는 맞아요. 신기로 가지고 신을 받을 수는 네. 없는데 본인이 일단 신을 잘못 받은 게 맞습니다. 가뭄도 없었고 오히려 더 안 좋았어요. 신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냥 애기를 위해서 그것만 그냥 정진하고 그렇게 예쁘게 가세요.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그 얘기밖에 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이게 지금 잘 말이 안 들린대.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운데 마이크가 자꾸 마이크가 자꾸 묻혀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면은 영상 한번 보라 그래. 영상으로 네. 한번 보시고 또 만약에 저거 네, 하면 네. 나한테 전화하면은 네. 제가 한 번 더 되짚어서 얘기해 줄게요. 제 전화번호는 방울신여 네. 치면 나오니까 그걸로 전화해 가지고 네. 아까 용군 그 구독자 전화 상담했던 사람이랑 네. 내가 알 테니까 그때 그렇게 물어보세요. 통화를 할게요. 이게 지금 네. 방송이기도 하고 많이 안 될 것 같아. 인터넷이 잘 안 터지나 봐. 아, 네. 알겠죠? 용무사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끝내고 내가 전화할게요. 감사합니다. 네.